기도드립시다. 완전하신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의 복을 주시려고 이 땅을 만드실 때에 아담을 신령하지 못하게 만드시고 뱀은 강교하게 만들어 싸움을 붙이셨나이다. 다 아셨나이다. 아담이 넘어지고 범죄하고 심판받을 것을 주님은 아시고 그 뒤에 큰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보내시사 아담이 저지른 모든 죄를 주님이 걸머지고 골고다로 죽어서 가셨나이다. 감사합니다. 이 창조의 원리를 누가 알겠나이까? 하나님의 구속의 사업을 인간이 어찌 알겠나이까?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군. 구약과 종말이 똑같은 그림자와 실물이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구약같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선악과가 꽃이 피고 마귀를 못 이기고 이 악의 세력에 우리가 끌려다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오라고 주님은 계시록에 말씀하고 계시나이다. 아무리 외쳐도 인간이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택한 종들에게 남녀 종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성령의 몫으로 성령이 이루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을 새길 말씀 새기고 예언을 읽고 듣는 자는 사명자니 일곱 명이 와서 강권으로 여호와의 날 초막절에 열매가 되게 하시나이다. 이 아침도 우리 부패성, 우리 타락성, 우리 속에 선악과가 꽃이 폈지만은 눈이 막혀서 귀가 막혀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데 열어주셔서 보게 해주시고 이 성경 내용이 바로 야곱의 허물가지라는 걸 깨닫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28장입니다. 치한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요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간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세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화가 쏟아집니다. 28장은 심판의 대상자는 에브라임이다. 에브라임은 장자입니다. 요셉의 집에. 요셉도 장자입니다. 야곱도 장자입니다. 야곱을 하나님 뱃속에 택했는데 출생은 두 번째 낳지만은 위에서는 장자로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집중 공격해서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첫 아담부터 마지막 아담까지 세리왕까지 마귀를 이긴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김을 주면 돼요. 노아도 이김 줘서 방주 만들고 물속에 구원 받았고 아브라함도 축복을 줘서 복을 받았지 인간 스스로는 마귀를 못 이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에브라임을 넘어뜨린 단체가 무슨 단체냐면요 27장에 뱀이에요. 뱀, 용입니다. 꼬불꼬불한 뱀, 느오야단. 그 사도들은요, 이 용을, 뱀을 잘 몰라가지고 허설해합니다. 그 기독교 방송 들어보면 웃깁니다. 큰 교회 목사들이요, 엉터리로 설교를 합니다. 요 하강 교육하면요, 이름난 교회입니다. 찬송 많이 부르고 막 찬송을 막 금요일 밤새도록 불러요. 교인도 많아요. 꽉 찼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 마태 14장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가 뭐 다른 말은 디베라 바다 이렇게 풍랑이 많은 바다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지리학적으로 물은 냉기가 있잖아요. 찹잖아요. 근데 사막은 뜨겁잖아요. 그 뜨거운 바람과 찬바람 마주치면요. 풍랑이 생겨요. 해오리 바람이 생기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전도하실 때가 중심지가 갈릴리 해변입니다. 이사야 9장에 이방 갈릴리. 그런데 갑자기 제자들이 배 타고 가는데 풍랑이 났어요. 그래서 두루워 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 사건을 그 하강교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 풍랑이 막이라 켜요. 마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릎으로 그런 것은 마귀를 발로 밟았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 갖다 붙여요. 여자 후손은 뱀의 머리 깨버린다. 그거 붙이고 이사야 27장에 바다 용을 죽이는데 그 바다가 갈릴리 바다래. 모르면 그런 줄 알아요. 그럼 다니엘 7장에 바다에서 짐승이 몇 마리 나왔어요? 한 마리는 태평양 바다에서, 둘째는 인도양 대서양 바다에서. 맞아요, 그 바다요? 아니에요. 바다는 영적으로 혼란한 세상. 보세요. 이사 17장에 바다가 뭔가. 응? 성경 보면 다 답이 나와요. 응? 17장 12절 보세요. 응?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에 뛰노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으되. 민족이. 그럼 아수르가 다메섹을 잡으러 올 때에 여기 이사 7장 8장에 동방 역사거든요. 소련이 내려올 때 중공을 치고 돌아. 근데 유다까지 와서 10일 한란 나면 절반 잡혀가면 이상하게 소화게 남아요. 그 내용이 바다 파도같이 뛰노는 소리가 들린다는 혼란한 세상 가르쳐요. 그러니까 성경은 좀 뭐 공통점이 있는데 그 사도들 눈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못 보고 선지가 할 말을 갖다 붙이면 잘못되지요. 그래서 바다의 용은 이 세상 태평양 바다가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붉은 용이 권세를 가지고 온 세계를 미혹시키고 혼란할 때에 예수님이 견고한 칼로 기록한 말씀 예언서로 마귀를 쇠사슬로 잡아먹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지 갈릴리 바다가 용이 아니네요. 잘못 설교했어요. 그러면 여기 본문에 심판의 대상자는 야곱의 집이에요. 에브라임요. 대단한 사명입니다. 장자입니다. 장자. 그래서 솔로몬이가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솔로몬 집에 차고 넘쳐요. 그리고 이 세상에 뱀이 용이 돼가지고 자기 사명이 하나님 대적하는 것이 마귀의 사명이에요. 예? 사탄이란 말은 히브리 말 원어요. 우리나라 말은 대적자, 참소자, 해방자, 예? 원수. 근데 사탄의 사명은 먹고 잠자는 게 아니고 밤낮 참소이래요. 그게 계시록 10장 있죠. 그럼 헤롯은 제자가 철장 아들을 출생체 하늘로 가는데 그걸 막아야 돼요. 사탄이는. 그래서 구의사 재단에는 사탄이 꽉꽉 찼어요. 용이. 악령이. 그 공격하니까 다 깨져요. 누구같이? 나의 집같이. 솔로몬 집같이 깨져요. 그 깨지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많이 깨져야 하나님이 많이 채워준다는 거요. 이 말을 제대로 하더라 해요. 네? 로마서 5장 보세요. 성령이 하신 말씀. 응? 도대체 어떻게 은혜를 많이 받느냐 이게. 은혜가 어디 있느냐 은혜가. 응? 교회는 은혜인데 은혜가 내리려면 성경을 따라가야 돼요. 성경을. 응? 성경 안 따라가면요 은혜를 맛도 못 봐요. 5장 찾았어요. 17절 보세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첫 아담입니다.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도를 하였은즉 사망의 왕이요.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 영광에 떠났어요. 하나님이 6일 동안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했어요? 손으로? 말씀으로. 그 말씀이 빛의 말씀이에요.
자, 궁창아, 나오라, 무치 드러나라, 이를 성신이 생겨라, 모든 심했는 채소가 나오라, 동물이 나오라, 사람은 만들었어요. 창조자는 하나님이요. 근데 그것이 어둠이 아니고 빛이요. 어둠 속에서 빛으로 만들었다, 그 말이요. 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다. 그 밤낮이 넷째 날 태양빛이 아니고, 영적, 하나님 편은 빛이고, 마귀 편은 어둠이다, 그 말이요. 그게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하늘의 악의 영이다. 전세 갑줄 입어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젠 전쟁인데, 그 뭐 흙으로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 영이십니다. 그 형상은 아담입니다. 여러분이 곧 하나님이요. 여러분 누가 만들었어요? 지들 생겼어요? 송아지가 났는가? 부모가 났잖아. 그러면 첫 부모가 아담 아니에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 빛으로 만들었다고요. 어둠이 없어요. 빛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뱀이 들어오니까 어두워져가지고 옷이 날라갔어요. 그리고 아담이 벌거벗었어요. 원래 아담 회화는 옷을 안 입었어요. 하나님 자신이 옷이요. 영광의 옷인데 거짓말 들어오니까 타락이 돼서 뱀이가 주인 되니까요. 그때부터 불안하고 두렵고 죄짓고 도망가고 숨고 가슴이 덜렁덜렁해. 여러분도 잘못하면 가슴이 벌떡벌떡하지. 그 죄요, 그 죄. 그 죄진 간대를 가슴 손대고 말어. 막 심장이 빨리뛰면요, 그 죄진 거야. 죄 안지면요, 심장이 보통 1분에 70번 되는데 죄지면 100번 이상 뛰어. 그 가슴 손대보면 내 죄진이 아니 알아. 그래서 어둠이 덮었는데, 그래, 하나님 아담 보고 모르겠어요. 응? 너 지금 왜 그렇게 됐냐? 물어봤어요. 회개하라고. 그 핑계하더라고요. 여자가 줘서 먹었대. 응? 그래서 그 아담이 여기 로마서 지금 신앙 원리를, 응? 말한 두 사람이 있었다. 아담이 두 사람이다. 대표가. 그래서,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도하였은즉 더욱 은혜. 자, 아담이 넘어져야 은혜가 오지. 안 넘어지면 은혜가 올 택이 없어요. 빚져서요. 내가 갚아줄게요. 얼마 줘서. 근데 빚 안 준 사람은 갚아줄 게 없잖아. 빚어진 것은 갚아줘야 돼. 그 첫 아담이 빚었는데 주인이, 두째 아담이 빚을 갚아줘 왔다고요. 그 말 이 내용인데요. 자,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사람, 두 사람이죠? 첫 아담, 둘째 아담, 생명 안에서 왕도로 하리로다. 자, 첫 아담은 사망의 왕이고, 예수는 생명의 왕이다, 이 말이에요. 왕국이 두 개요. 영의 왕국, 예수 왕국. 근데 예수만 가려면요, 예수만 따라가야 돼. 용을 따라하지 말고. 근데 예정대로 돼. 에서는 절로 가고, 야곱은 일로 가고, 좌우가, 왼손, 오른손이죠? 다 오른손이요? 다 왼손이요? 우리 손이 좌우가 있죠?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있다. 하나님 있고 마귀가 있다. 18절. 그런 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첫 아담 의의 한 행동으로 예수님이 이제 말씀 순종해서 고생했어요. 고통받았어요. 십자가 고통을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 교리 신앙입니다. 로마서가요. 도대체 믿음이 뭐냐? 율법이 뭐냐? 예수가 누구냐? 성령이 누구시냐? 거짓말 하는 거요.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찾아도 맞죠? 뱀 따라갔어요. 많은 사람이 죄인 될 것 같이. 다 죄인이요. 의인이 없어요. 아담 안에는 의인이 한 명도 없어요.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복된 소리, 복음이요.
20절 율법이 시내산 율법이죠. 모세에게 줬어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가입은 들어왔어. 하늘에서 땅 내려왔어. 들어오자요. 들립자요. 더할 가짜. 율법이 사람의 땅에 온 것은 아브라함 집에 율법이 온 것은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 없으면 죄가 없어요. 규칙이 없으면요 무법천지라. 그 이 땅은 규칙 세상이거든요. 모두가 법이 있어요. 국가도 법이 있고 교회도 법이 있고 예? 학교도 법이 있어. 경찰서 법대로 치안을 한다고 법. 예? 교통 법규죠. 교통 법규. 차가 마음대로 갑니까? 아이고 마음대로 먹어요. 빨간불 딱 켜면 무조건 소독해야 돼. 그 자동차는 빨간불이 제일 겁나. 딱 켜지면 못 가고 막 가고 싶어도. 그렇죠. 그 법이요 그게. 그래서 파란불 오면 가는 거예요 이제. 응? 그와 같이 성경은 법이라니까요. 무슨 법이냐? 은혜 줄 법이 은혜 줄. 은혜가 왜 필요하냐? 죽었으니까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율법이 가입한 것은 20절 잘 보세요. 이 시대의 변론입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 성령 받고 율법이 인간에게 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랍니다. 그 율법 없으면 죄를 뭔지 몰라요. 그 율법의 조문이 613가지요. 모세가 받은 율례가 그걸 간추린 것이 십계명이요. 십계명을 간추리면 사랑 두 글자요. 사랑. 그 하나의 사랑 자체요. 그 사랑 부어주려고 율법을 줬다. 그 말이 목적이. 예? 아니 하나님이 신인데 사람 죽이려고 지키도 못한 법을 줄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은 모르면요. 엉터로 자기 마음대로 간다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 1, 2, 3서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요. 하나님 빛이요. 그러니까 사랑 줄려고 아담을 그렇게 만들고 신령하지 못하게 죄 짓게 만들었고 죄를 지니 하나님 사랑을 줘야 돼. 그렇게 율법부터 주고 야 율법 배워보니까 못 살겠어. 못 지키겠어.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아이고 잘됐다고 예수께 가는 거예요. 율법을 아는 사람이 예수 믿지요. 율법을 외면하면 예수 안 보여요. 예? 여러분도 예언서 율법을 해석해서 예언서요. 16건인데 이거 내게 비춰줘야 재림주 만나지요. 이거 안 비치면 재림주 못 만나요. 그 지금 기독교는 예언을 모르기 때문에 재림이 관심 없어요. 첫째 교회 관심 없고 계시록 관심 없고 이 이사야서를 쭉 읽어보고 야 내 속이 이렇게 생겼다 알면요. 19장 중앙처럼 딱딱 붙어버려. 알았어요? 이것이 뭐냐? 요한복음 8장 32절에 따라합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께서 나는 진리다. 난 생명이다. 빛이다. 하나님도 진리다. 성경도 진리다. 진리는 성경이다. 성경이 우리를 구원한다 이 말이요. 왜? 첫 아담이 죽었으니까 살려내야 될 거 아니요. 근데 율법을 주신 것은 예수를 믿고 살라고 줬다고 말이죠. 그래서 보세요. 그러나 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는 뭐요? 이 율법을 어떻게 이루어지는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거 아십니까? 죄가 없으면은 예수가 필요 없고 죄가 철철 넘치면은 예수가 철철 넘치고 와야 된다 이 말이요.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에브라임이 누구요? 야곱의 집의 장자요. 오늘 본문이 이사야서가 그 집이 누구 집인데 아브라함의 집이요. 누구 왕국인데 다윗 왕국이요. 누가 성전 지었는데 솔로몬 성전이요. 용이 와서 힘이 세니까 막 밀어붙였어. 그래서 430년 포로가 됐다고요. 그게 수르바벨을 징조요. 430년 아수르 바벨은 포로 안 되면요. 수르바벨 필요가 없어요. 올택이 없어요. 예? 여러분 다리가 떨어지면 병원 가야 되지 부채지 가서. 안 떨어졌는데 뭐 병원 가. 교통상 다리가 부러지면 가서 병원 가야 되지. 마찬가지로 교회는 병원인데 마귀로 공격받아 박살나면요. 예수님이 아, 다 일거리 많이 생겼다고. 이거 수술해도 안 되니까 아주 체질을 아주 바꿔서 아주 완전히 막 개조해. 그래서 세일 창조가 100%
우리 육체 구원 창조라 그 말이에요.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이 잘못한 거 없어요. 하나님은 참 신인데 실수도 없어요. 부족도 없어요. 완전한 신이에요. 하나님의 완전성 아십니까? 다섯 가지? 그 외워놔야 돼요. 하나님은 스스로에게서 영원 자존자야. 무소불능, 진실무이, 완전무결이야. 그런 분이 성경을 썼다고요. 왜? 복받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친다? 은혜가. 그러면 죄를 어떻게 그 많이 지라 말인 거 아니에요. 죄를 지라 해서 지는 게 아니고 지을 수밖에 없어. 그 인격이. 인간이 죄를 안 짓고 못 사고 만들었다고 만들 때 자체가. 예? 근데 인간이 모르고 난 죄 없다는 거야. 죄 짓고도 딱 시침 밑에 나 죄 안 지었다는 거야. 그렇게 그럴 때 가고 있었죠. 죄 짓고도 나 죄 안 지었다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 질이라고요. 그 택한 사람은 아니야. 나 죄 지었다고. 바울이 예수 만날 때 뒤집어졌죠. 그건 좀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예수 안 만나면 죄가 없어요. 예수 만나면 죄가 드러나요. 그것이 예수 믿으란 증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로마서 8장에는 우리가 육체의 죄에 빚을 졌다 했어요. 죄에 빚었어. 그럼 빚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성령의 인도 가면 빚을 갚아진다. 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도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어떤 분은 성경을 떠나서 구원을 반닥해요. 그 뱀소리요. 성경은 우리 갈 길이고 우리 자신이에요. 그 성경을 합리화시켜야 돼요. 합리화. 성경에 나와 접이붙여야 돼요. 성경 따로 나 따로는요. 그 불합리예요. 구원이 없어요. 성경이 우리가 길이고 성경 속에 들어가야 구원 받아요. 예? 예, 우리 조상들이 아담부터 다 죄인이죠. 그 우리 모습이에요. 어제 그 스무고개 목회하다 가만든 참 목사가 왔는데 저 우리 십장 아시죠? 율법이 뭐요? 나요.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라 했죠?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죠? 목사님, 율법이 바로 우리 자신이요. 그 장세기에서 그 역사가 우리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게 자기는 그래. 장로교 신학도 하고, 순복음 신학에서 목회 20년 했는데, 왜 안 할게요? 할 말이 없대. 왜? 막다른 골목이 왔다는 거야. 기독교 종말이. 또 앞으로 나갈 길이 없다 해. 그래서 그만 또 어떡해. 그 몇 년 됐는데, 5년 됐다 해. 그 어떻게 살았어요? 그 고통만 했다는 거야. 우리 계시록 책 들고 왔더라고요. 응? 계시록, 아니, 지금 계시록 시대인가 봐. 내가 목회하다 한계쯤 와가지고 안 했는데, 이제 계시록 보니까 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택한 사람 같아. 은혜 시대 종말에 왔어요. 이제 천국은 끝났으니까 한계 할 말이 없다는 거야. 응? 20년 동안 강단을 했는 말을 자꾸 하면요. 자기도 짜증난다, 캐. 예수 믿으세요. 회개하세요. 그 20년 했는데 그걸 계속 할 수 없다는 게 고만뒀대. 당신 참 양심적인 사람이다. 요즘 가짜 목사들요. 월급 받으려고 설교를 남의 거 갖다 도둑질 하는 거요. 설교를 만들어, 설교집을 만든다니까요. 책방에 설교집이 많이 팔려요. 왜요? 남의 설교를 갖다 자기가 도둑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자기가 성경 깨달은 걸 전해야 성령이 하지, 자기 모르는 것을 남에게 도둑질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율법과 은혜 관계를 오해한 사람 많아요. 율법 피하면 주님 못 만나요. 예를 들면은 율법에 나를 죽여야 돼요. 율법이 나를 죽여야 내 속에 예수가 온다고요. 예? 율법이 좋은 거요. 율법이 하나님 법이요. 마귀 법이 아니요. 율법을 따라가면 예수를 만나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 아니요. 다메섹 길에서 예수 만나고 사도가 됐는데 죄인 개수가 됐어요. 그 진실한 사람이요. 여러분들 죄인 개수죠? 우리 교회 죄가 제일 많은 사람이 최대강이요. 그 복이요. 예? 원죄가 깨달아졌어. 그러니까 마귀를 못 이겨. 마귀 붙으면 넘어져.
그게 7전 8기요. 잠언 24장에 일곱 번 넘어지는 것이 고의가 아니고, 예? 넘어질 수가 없어. 아담부터 계속, 인간은. 그런데 여덟 번째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이요. 그 율법은 일곱 번이고 예수는 여덟 번이란 말이에요. 믿으세요. 넘어지는 것이 유익이에요. 많이 넘어져야 하늘에 축복이 커진다고요. 예? 아, 그럼 오늘부터 제재는 말이지. 이미 제통 빠진 뭘 지을죠? 제통 빠진 죽었는데 뭘 지을죠? 그 말이 틀렸지. 어, 분명 한 사람 죄로 죽었죠? 로마서 5장 보세요. 그 한 사람 예수 살았잖아요. 원리가 그래요. 그러면은 28장 가서, 자, 에브라임의 교만이 선악과 질이요. 그 구약 시대에 이사야 당시에 그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유대 4대 왕 시대에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부패됐어요. 아주 썩었어. 1장 보니까 내가 자식 길렀는데 네가 자식이냐 하는 탄식했죠. 하늘아 땅을 들어봐라. 어디 이런 자식이 있노. 짐승보다 못했다는 게 인간이. 이게 이론이 아니고 실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쭉 이제 설명한 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부패, 우상 숭배. 솔로몬이가 잠깐 몇 번 가서요. 1000번. 그게 우리 모습이요. 하나님 떠났다 이게요. 왜? 선악과 질이 꽃이 폈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많은 죄를 용서하시고 430년에 스룹바벨 보내서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집이 4년 3개월이죠. 솔로몬은 7년 6개월 지었어. 그런데 학교에서 보니 작은 성전이 이전보다 크대. 영광이 무슨 뜻입니까? 인간은 다 잘못했지만은 스룹바벨 하나님은 진리기 때문에 더 크다는 거예요. 회복이 크다. 그게 구약의 430년 포로 기간, 예수님 신약의 430년 회복, 똑같은 거예요. 그래, 2절 봅시다.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우박이 내자 아니요. 내자 역사. 천둥, 번개. 아, 서해 대교가 배랑 맞고, 다리를 들어 올리는 그 쇠줄이 끊어졌지요. 그거 뭐 스물 몇 개 교체하는데 뭐 24억이 든다케. 그 쇠줄이 그렇게 비싼가? 어? 그래, 그 다리를 사용하셨다 이게요. 바다우로 지금 차가 지나간다고요. 그 다리 덕택에. 그 이 지구가 천둥 번개치면 박살나겠지요. 이게 계시록 16장의 아마겟도 전쟁에 대접 쏟을 때, 자,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강풍같이, 큰 물의 창이랑 같이, 손으로 그 멸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응? 멸류관이 뭐요? 바벨론 멸류관이요? 범죄한 멸류관, 이 땅의 소망, 응? 취했어요? 교회가 취했어요? 이 잠을 깨워야 돼, 취했는데. 뭐에 취했느냐? 물질에 취해서 경제적으로. 돈이 많은 것이 저주인데도 복인 줄 착각해. 에브라임의 취한 자의 교만한 멸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어떻게? 에브라임이 아수르에게 390년 발표해야 돼. 왜? 금송아 좀 있다가 돈 많이 모았어. 예? 여기서 뉴스 들었지요? 예?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600억을 해먹었대. 예? 그 장로가 고소했어. 세상 법에. 그 장로도 또 너무하다. 그 목사가 좀 뛰어먹어도 가만히 놔두지 뭘 그걸 또 고소하냐. 응? 아니, 성기 헌금이 600억이 들었는데 600만 원이 아니고 600억. 근데 그 사용 근거가 없다는 거야. 목사 어디 썼어요? 몰라. 고소한 거야. 30명 장로가. 30명. 장로가 한 몇백 명 되는 것 같아. 순복음교회는. 아, 뉴스 들었죠? 나 그것도 깜짝 놀랐어요. 또 해먹었나? 그때 했는데 또 두 번째 이거만? 이야, 대단한 사람이다. 이게 에브라임이 취했다고요. 돈에 취했어. 돈이 눈에 붙으면요, 돈밖에 안 보여. 예? 성경도 안 보여. 그래서 따블 시세 갔잖아. 전쟁 나면 잡혀갈까봐. 평화공조 좋다. 그 하나님께서 한국에 전쟁 일으키면 절반 잡혀가요, 교인들. 예?
4절에 그 기름진 꼭대기, 골짜기 꼭대기에 기름이 졌어요. 예? 살이 쪘어. 육적으로. 영적으로는 타락이 됐단 말이에요. 부패다, 부패. 예?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영하에 세 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이거 비유거든요. 무화과는요, 천년면은 금방 떨져요. 손만 대면 떨져요.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래서 북방 군대들이 교회 잡으러 온다고요. 그게 보여준 것이 11개에 나타난 사마리아 열지파가 BC 770년 1차로 잡혀갔어요. 세 번 잡혀가세요. 740년, 721년. 아수르 군대가 와서 사마리아를 잡아가서 열지파를요. 390년, 제값으로 썩었어요, 가서. 그 오늘 세계는 42달 동안 후산돔의 성전 방바닥 끌려갑니다. 5절에,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하관이 되실 것이라. 남은 자예요. 그게 취하지 않고 세상에 경제에 취하지 않고 이사야 뒤를 따라갔다. 이사야가 되면은 이사 6장에 입을 고쳐서 종이 됩니다. 선택으로 돼요. 구원은요, 하나님 뜻이에요. 에서는 구원 못 받아요. 야곱만 구원 받지. 예? 하나님이 엄청난 사랑의 구원을 아무에게 주지 않아요. 당신 뜻대로. 그래서 예지 예정. 예? 로마서 8장 29절이 하요. 6절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신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많은 하나님이 재판장 구원자요. 그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근데 솔로몬 성전이 돈을 의지해서 금송아지 의지하고 애굽에 장가가고 그게 선악가에 꽃이 폈어요. 그게 우리의 오늘 교회 모습이에요. 지금 21세기의 교회들이 사진을 찍어놨어요. MRI 사진을. 그 구약 솔로몬 성전이 우리 사진이에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비추면 읽고 들으면요,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의 육체의 질병은 바이러스거든요. 세균. 이건 페니실린 많이 들었죠? 페니실린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살균제 살균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병은 페니실린 맞으면 다 고쳐졌어요. 처음에는요. 또 606호도 알아요? 606호? 그 만드는 사람이 606번째가 발명한 거예요. 참 끈질기다. 그래서 육체의 질병을 없애줬어요. 이 세균도 신경이 나죠. 예전에는 날 못 잡다가요. 더 강하게 드니까요. 그러면 박사들이 이제 약을 못 만들어. 못 고치는 병이 많아. 에이즈 같은 거. 못 고치다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연구해도 질병이 앞에 가는 거예요. 사람이 뒤따라가는 거예요. 이 세상법, 세상의 제도, 병도 그렇다면은 마귀도 하나님 허락한 마귀가 하나님 선민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잡아먹는 거예요. 막 거짓말 해가지고. 근데 그게 말려든 거야. 누가? 다윗이 말려들었어. 예? 솔로몬을 말려들었어. 그럼 하나님 포기 아니에요. 사탄아, 다 했냐? 다 했어요. 내가 하는 보래. 그래서 여자 후손이 와서 뱀에 머리 깨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게 구원이. 우리는 일곱 번 넘어졌는데, 예수님 여덟 번째 8일에 부활했던 부활. 그 부활하니까 마귀가 깜짝 놀라가지고, 응? 손들었잖아. 그게 십자가 사건 아니오? 자, 율법은 안식의 그림자인데, 아무리 토요일 양잡아 재세워도 마음이 시원치 않오. 근데 예수님이, 내가 안식이지, 주인이지. 내가 율법 말아 죽을게. 율법아, 날 죽여라. 여지 십자가가 율법이요. 그 막, 온몸에 막 가시 멸류를 안 쓰고, 손발에 못 박고, 막 두드리 피해가지고 예수를 죽여버렸어. 그래서 무덤에 딱 장사 지냈지. 응? 그런데 누가 시체 훔칠까봐, 응? 도장을 찍었지. 그 군인이 지켰지. 그런데 3일이 되니까 무덤이 열려.
시체가 일어났어요. 그 율법이 끝났어요. 그게 8일 날이요. 7.8개가 그 율법은 7번 넘어졌다. 많이 넘어졌다. 완전히 넘어졌다. 8번째 일어났다 이 말이요. 예? 그래서 예수 부활했으니 하하하하 할렐루야 아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집에 축복집이요. 아브라함아, 너 아들 낳거든. 8일 만에 할렐루야 봐도. 그 할렐루야 받았어요. 아브라함도 99세에 이스마엘 13살에 이삭도 예수도 할례 받았어요. 할례가 뭐요? 며칠 만에? 8일 만에. 8일 뒤에는 뭐요? 7일이요. 예? 왜 하필 8일이냐 이 말이요. 그 20개 이 목사가 일설을 하더라고요. 주일 예배는 토요일도 괜찮고 일요일도 괜찮고 어느 날 해도 괜찮대. 그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몰라 못 깨달았어요. 그 큰 교회 목사가 예수 부활을 모르더라고요. 그 듣는 사람들이 그런가 해서 그 주일날 바쁘면 토요일날 예배 드려. 안 봐도 안식교 똑같아. 그 한성 목사 그랬잖아요. 성경에 일요일 예배가 있는가? 이거 동아일보 신문에 났더라고요. 내가 그거 썼어요. 답을 썼어요. 30페이지죠. 나는 성경문이 전부 일요일 예배인데 니는 어떻게 눈이 돌아가가지고 토요일 못 보이냐고. 그게 영적 문제거든요. 영이 망가지면요 성경이 안 보여요. 예수가 분명히 말씀잉태지요. 그렇다냈지요. 왜 유태인들이 예수 안 믿어요? 눈이 없어요. 내 핸드폰에 이런 문자가 들어왔어요. 걸어다니는 수르바벨이니 위카다. 그 사람이 뭘 봤어? 술을 빨리 걸어 다닌대. 근데 우리 교인들은 문자 하나도 안요. 못 봤어요, 또. 그, 올부터 봅시다. 걸어 다니는 술을 빨리 그 문자 보낼 수 있어요? 못 보내. 믿어져요? 뭘 믿어져? 그 왜 안 보내? 먼데 사람이 봤어. 가까이 사람 못 봤어. 응? 걸어 다니는 술을 빨리야. 그럼 걸어 다니는 메시아야. 걸어 다니는 하나님이 예수란 말이요. 그 못 봤어. 근데 갈릴리 베드로는 봤다니까. 회개하라. 선택받았잖아. 그렇게 예수님, 야, 열쇠 받아, 니가. 그, 수리바벨전에, 야, 도장 받아. 학계 2장 23절에. 니가 도장 받아. 니가 머리똘이야. 예? 성경 안 믿으면요, 기쁨이 없어요. 성경이 내게 없더라야 내가 뒤집어져.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 그게 이 에브라임은 세상에 야곱의 장자인데 집에 취했어. 뭐야, 돈에 취했어. 그래서 잡혀가야 돼. 북방 아수리에게. 자, 7절. 이 유다 사람들도, 유다는 주권자인데요. 야곱의 넷째 아들인데, 예수가 태어날 집한데, 포도주로 인하여 엿걸음 치며, 이 포도주가 세상의 술이요. 그 마귀 미혹, 응? 이 세상 알코올이 아니고, 마귀 알코올이야. 뱀의 소리야, 뱀 소리.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라도 이사야 빼고, 가짜 선지들, 독주로 인하여 엿걸음 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선악과는요 사람을 못 살렸네요. 아무리 모세 율법을 다 받아도 못 지켜. 왜? 이미 인간이 타락이 됐어요. 질적 타락. 그 에베소 2장에 우리는 본질적 진노자식이에요. 본질이 죽어야 돼. 그렇게 예수를 갖다 접을 붙여야 돼. 예수께 잘라다 절부신 것이 할래요. 그리스도 할래요. 골로시장 있죠? 손으로 하지 않을 할래겠어요. 그리스도 할래요. 세례라 했어요. 세례 신는다. 모든 상에는 이 상이 강대상이요.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하나 예배 안 받아요. 말라기 1장에 문 닫어. 형식적이야. 그렇게 일곱 명이 와야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해. 그게 우리가 많이 넘어진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는 안 된다. 내가 간다. 예? 그래서 새길 말씀 새기면 하루에 제약을 제한다.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 율법으로는 의인이 한 명도 못 나오고 예수로 의인이 나온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이기고 또 이겨 두 번 이겨야 돼. 영적 구원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네게 지식을 가르치며 네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그게 마귀 단체는 항상
참소위 하나님을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뭐 예수가 구원자라고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 달아놓고 예수씨 내려와봐 믿을게 이게 희롱하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자인데 이태인들은 저 사람 요셉 아들이야 귀신 들려서 예수야 내려와 믿을 테니까 그 예수 참았어 내려가면 못 이겨지는 거야 거기서 고난 받아야 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활했잖아요. 그렇게 이겼잖아요. 마귀 참소 이기면 피와 말씀 증거라. 응? 이 큰 전쟁이요 지금. 10절에 대저 경계를 더하며 이제 망할 사람들은 마귀가 쓰는 종들인데요. 헛소리 설교도 헛소리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자기들이 쪼개가지고 오해 못 깨닫고 마귀는 오해를 일으켜요. 성경을 믿어야 되는데 발로 차버려. 그 바울사도가 예수 만났을 때 바울아 사울아 너 가시채를 발로 차면은 발이 아프냐 가시가 아프냐 했잖아요. 사도행전에서 발이 아프잖아요. 그 인간들은 하나님을 발로 차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칠대 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뱀이요. 그 아담의 원죄 타락이요. 그러므로 자 에브라임이 취해가지고 잡혀가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 보내요. 누구요? 이사야, 아모스, 네? 호세아 보내요. 야 회개해. 안 들어요. 쫓아내요. 그게 11절인데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이 순이요. 생소는 이제 입을 열었어요. 그전 입을 안 열었어요. 네?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이 지금 한국말이요. 이 대한민국 한국 국어가요. 우리 말이 세계 인기가 대단합니다. 뭐 8,000개 학교에서 한국말 배우고 예? 그때 뉴스 나왔다요. 저 아프리카도 나라는요. 우리나라 말을요. 자기 국어로 삼았대요. 뭐 찌아찌아 국가가 뭐 이름도 이상해. 찌아찌아 국가 거의 한국말을 국어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조금 오글 터지면요. 전부 방송도 한국말 나가. 그게 너희들이 목마른 샘파지 네가 한국말 배워놨다가 복받아. 그래서 한국말이 세계 각 대학에 한국과가 다 있다는 거예요.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하나님의 안식이죠. 예수가 안식이죠. 세일이 안식이죠.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여러분 은혜는 상쾌입니다. 마음이 즐겁고 기뻐야 됩니다. 예? 그래요? 마음이 몇 근쯤 돼? 한 100근 넘어? 마음이 가벼워 무거워? 영적 상태가 상쾌.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가 묵시를 봤는데 묵시 꿈을 꾸고 나니까 마음이 상쾌하더라.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면 안 들어. 아담이 안 들었죠? 계속 안 들어. 종을 죽여. 응? 그 이사야를 죽여서 므낫세 왕이 톱을 켜주겠대. 듣기 싫다고. 그래서 유다는 바벨론에 70년 잡혀 죽었다고요. 하나님은 로고스 말씀인데 이 성경이 예수인데 칠대 법인데 법 따라서 심판하는데 지금은 예언이 마지막 법이요. 다시 예언. 이거 들으면 살고 안 들으면 죽어요. 그런데 택자만 듣지 불택자도 못 들어요. 들어도 못 깨달아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멀어져요. 예수가 교회인데 재림 예수가 구의사에 계시는데 머리돌이 있는데 다림줄이 있는데 이 다림줄을 잡고 머리돌을 가지고 도장 받아가야 되는데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다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나는 구의사밖에 없다. 그게 돼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요. 무용지물이에요. 무용지물. 아프리카 사람들이요. 다이아몬드 공개받아. 다이아몬드 돌로. 다이아몬드가 하나만 있으면 세계에 제일 부자야. 근데 모르니까 다이아몬드 공개를 봐도
그 영국 과학자 리빙스턴이가 선교사인데 가보니 그런 지경이야. 그 사이다 응? 다 따먹고는 빈병을 주면서 야 이거 가지고 그 돈 놔줘 바꿔주더라케. 떼돈 벌었잖아 떼돈. 응? 몰라가지고 이 성경이 다이아몬드요 보배요. 학계의장 8절에 만국 보배가 여섯 맞죠. 이 재단에 오셨다 이게요. 말씀이 이게 애굽땅 중앙재단 한 구원자를 보내서 재림할 때 만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생명을 바치고 정성을 바치고 힘을 쏟고 기둥이 되어야 되지. 응? 그런 사람 우리 교회 몇 명 되겠어요? 2, 3개, 4, 5개겠지? 다니엘 세 친구 목숨 같이 바쳤다. 3년을 상추만 먹고 살았다. 상추만 채소만 먹고 살았다. 응? 바벨론 싸우려면 전 3년이 문제잖아요. 그래 13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자 하나님은 살려줄 말씀인데 인간들은 오해를 한다고요. 뭐 자꾸 교회 오락하냐고 뭐 또 바치락 하냐고 귀찮게 말이야. 뭐 자꾸 계시록도 전하락 하냐고 많이 했잖아. 경계 경계를 더하며 경계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한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그 어떤 사람은 이 예언서가 복이 되고 어떤 사람은 걸림돌에서 망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망할 사람들은 이단은 본래 성경 요기 한 절, 저기 한 절 뽑아다 맞춰서 한다는 거야. 이 사람아 우리는 성경 전체 다 해. 뭐 여기저기야. 이게 경계 경계를. 그 망할 사람은 눈이 소경이고 살 사람은 눈이 떨져서 이 말씀이 약이 되는 거예요. 14절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리하는 너희 경만한 자, 경만은 가벼운 지도자들 오늘 KCC 목사님들 응?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말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노골적으로 이 중앙생활탄자 이름 사망하니요 계시록 6장 7절에 넷째이네 음부와 명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이게 WCC 사람들은 이제 세계 전쟁 없다. 우리 원수와 손 잡았으니까 소련과 손 잡았으니까 소련이 전쟁해도 우리는 봐주겠지 그 말이요. 그런데 예레미야 13장 했죠. 북방하고 친구 삼은 사람 유다가 북방과 친구 삼아서 그 친구가 수령님 때 수령님 수령님 올 때 살 거야. 우리 나도 지금 북한 가서 자, 좋게 지내 하잖아요, 정치적으로. 그 부지깨기하고 손잡아. 그 소련이 올 때에 같이 와. 소련, 몽골, 중국, 북한이 우리나라 들어와요. 6.25 때도 왔다 갔지만은, 들어오면 얼굴이 하얘져. 이 정치 협상인데, 자, 노골적으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이 순회 역사가, 이사야 8장 14절이거든요. 마엘산 하스바스인데 이스라엘 두 집이 걸려 넘어져요. 부러지고 잡히고 망하여. 순의 역사에 순의 변론에 있어서 순이 나가는 예표의 시대에서 순으로 넘어갈 때 모든 예언서도 다 밝혔잖아요. 우리가 연대 날짜를 74년도부터 전 3년에 여기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할 탓이다. 갖다 붙여 탓이다. 코에 금 코걸이, 귀에 금 귀걸이, 이를 허술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전부 짝이 있고 제자리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너희 말이 이 미혹시키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사망과 언약했다. 노골적으로 음부와 명예했다.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았고 거짓이 뱀이죠. 마귀잖아요. 창세기 3장부터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이런 말을 자기들 가지고 있어요. 속에. 그러면 자기들 잡혀갈 때에 그때 이제 말해. 아이고 속았다. 스스로 속았구나. 이사야 28장도 우리가 갔구나. 잘못됐다. 하나님은 공의이기 때문에 그냥 심판 안 합니다. 너 무슨 죄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알려주고 판단 내리는 거예요. 예? 검사들이 죄인들 잡아 조사하지요. 조사하지요. 검사가.
그래서 딱 조속검에서 넘기면 판사가 판단하는 거예요. 응? 이 성경이 검사예요, 검사. 야, 너희도 이렇게 되셨지? 예, 예 하면요, 구원받고. 아닌데요? 이 참선지 이사야, 이 사기꾼입니다. 그러면 너는 심판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망음부는 사탄의 단체인데, 이게 오늘 계시록 9장에 악마 득세요. 육자백이. 그 다음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아서, 이 예수님 부활성천인데, 예수님이 시험받은 돌이 십자가에서, 예수가 구원자가 됐을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해가지고, 부활의 종교가 기독교인데, 이제 시험받은 것은 예수님 이 땅에 말씀대로 오셨다 가셨다 그 말이요. 그분 다시 올 때에 이 돌에 걸리면 망하는 거예요. 이 돌을 영접해야 되지. 그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경과 기초돌이라. 이게 머리돌이요. 예, 다니엘 2장에 뜬 돌이요, 뜬 돌. 우상 밧살레.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급살 안 맞아. 그 예수님 십자가 승리했으니 예수만 따라가야 되지. 그게 예언만 따라가야 되지. 예언들 오실 예수인데 예언서 모르면 밤중이라. 그 예수님 오실 때 망한다는 거죠. 급절 맞게 돼. 17절 나는 공평으로 주를 삼고 의로 추를 삼으니 우박의 거짓 우박이 거짓에 피나 우박이 내 자격사인데 천둥 번개 치는데 거짓에 피난처. 그게 WCC 지배, KNCC, 에큐메니칼 소탕하며 물이 그 섬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의 사망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 그 협상주의, 그 뱀하고 같이 손잡으면 안 된다. 아담과 자지 말라. 호시아 6장 7절에 증거했어요. 폐하며 음부로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발핌을 당할 것이라. 이게 나팔 재앙이요. 자, 나팔 네 개 볼 때 아시아, 러시아가 무너졌지요. 다섯 번째 세계가 지금 바뀌어요. 응? 여섯 번째가 중동 전쟁 아마겟돈 들어가요. 그것이 유행할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유행하고 주야로 유행한 적 그 전하는 도를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그렇게 따보시시 지금 큰 소리 치지만은 소련이 나와서 잡아갈 때는 두려워 다 잡혀가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 비유입니다. 요즘은 이런 거 없죠. 옛날에 이불이 없을 때 식구는 많아 시골에요 한 방에 15명이자 우리 어릴 때 보통 10명이 한 방에 자. 왜? 방이 없고 나무가 없어서 불을 못 때리 추우니까 할아버지부터 뭐 전 한 방에 다 자.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뭐 아들, 딸, 동생 전부 한 방에 쫙 당겨. 이불이 하나밖에 없어. 그럼 이쪽에서 땡겨. 땡기면 저쪽에 없으니까 또 땡겨. 그게 참 장난도 되지만 우습다고요. 근데 우리 수도원에 갔을 때요. 계룡산 수도원에 갔을 때 12월달 춥잖아요. 그 시골에서 이불 하나 가져갔어요. 혼자 덮으면 이불만하게 작은 거. 그 사람이 많아요. 그 발만 놓고 자지 발만. 발만 떠시면 자거든. 그 자다 보니 이불 없어져서 하는 거지. 따다 가져갔어. 그 얼마나 형편이 어려워요. 그 말이거든. 침상이 짧아서 몸을 펴지 못하고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니라 하셨나니. 아, 형편이 어려워. 그 한란이 오면 복을 못 받는다 이 말이요. 대저 여호와께서 불하심 산에서와 같이. 불하심 산은요 다윗이가 블레셋에서 싸워 이기는 건데 사무엘하 5장 있는 말씀인데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 이 기브온 골짜기는 여호수아 사사기 저 여호수아 10장에 여호수아가 싸움할 때 태양아 멈춰라 했잖아요. 그래서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 일을 행하시리니 그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 공을 세우 이루시리니 그 공이 기이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응? 그러므로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가벼운 자 되지 말고 성경을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자세히 읽어라. 자세히 들으라. 이 말씀이
바로 다림줄 구원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영이 먹어야 육체도 살고, 이 영이 이 말씀 안 먹으면요 육체가 죽습니다. 너희 결박이 우심할까 하노라. 결박은 꼭꼭 묶이는 것이 걱정된다.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세계 심판입니다. 오늘 기독교는요 심판이 없다 그래요. 참 엉터리야. 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된다 했는데, 그럼 이방 사람은 얼마나 심판이 많겠어요? 교회가 심판받는데. 내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서 들었다. 이사야는 나 들었다. 세계 심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택했는데 마귀가 공격해서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도 안 버려. 넘어져도 안 버려. 왜? 스룹바벨 오면 된다 이게요. 됐습니까? 에스라서에 스룹바벨 왔습니까? 4만 9천 명 돌아서요. 4만 9천 명. 예? 4만 9천 명이 돌았다고요. 그래서 성전 지어서 4년 3개월에. 그게 우리 모델이요. 예? 우리가 숫자가 적어도 때가 되면요. 알곡 다 모여들어. 나라가 하루에. 이사야 60장 7절 8절 보세요. 효는 구루하기 전에 자네를, 남자를 낳았어요. 남자를. 구루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어요. 그 이사 8장이요. 두째 아들 나왔어요. 근데 내가 임산했어. 하나님이. 내가 해산시키는 거예요. 여호와는 못한 게 뭐냐? 임상도 하고 해상도 하고. 그렇게 성경은 구원의 책이요. 그게 예언서 다 먹어야 돼요. 연대 날짜도 먹고. 왜? 죄를 마시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은 교하지 마세요. 죄 없는 사람은 성경 보지 마세요. 죄 없는 사람은 예수 믿지 마세요. 괜찮아. 구원 받았어. 근데 죄가 많거든. 이 야식을 다 먹고 변화 받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죄가 많아요 적어요? 죄가 많아? 복 받았구먼. 죄 많은 게 복이요. 그래야 변화돼. 예? 유태인들은 아, 우리 죄 없다고.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죄 없다는 사람. 아무리 성경 봐도 난 죄 없다는 거야. 그거 눈관계가 막힌 거야. 저주요. 근데 비유로 말씀하거든요. 14절에 24절에 파종하려고, 자, 23절,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어디서 들으냐 하면 미가 1장 보니까요, 성전에서 들으라. 그 성전이 어디냐? 19장, 이사야 19장 19절 중앙지단이더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농사 짓잖아요. 어찌 끊치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그런 농부 없죠? 봄에 밭 갈면 씨 뿌리지. 그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향을 뿌리며 대향을 뿌리며, 이건 우리나라 뜰게 참깨입니다. 열매 기름 짜기 위해서 소맥은 소맥은 밀입니다.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은 보리입니다. 그 유대나라는 쌀농사가 없어요. 물이 없어서 밀보리 농사하면 빵만 꾸먹어. 정한 곳에 심으며 길이를 그 가에 심지 않겠느냐. 길이 알죠? 요즘 길이 길값 하던데, 긴 쌀. 그게 중국의 호밀이죠, 호밀. 길이가. 그 몸에 좋대, 길이가. 예? 보리도 아니고, 쌀도 아니고, 길이 있죠? 그거 건강 좋다케. 그 길이도 나와,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쳐 주셨음이며. 농사 짓는 것도 땅 한 패라도 아껴서 씨를 심뿌려. 그렇잖아요? 양대도 심고, 팥도 심고, 깨도 심고, 다 심잖아요. 고구마도 심고, 농사 지은 사람들이 땅을 아껴. 하나님도 구원을 아껴. 구원을 시키려고, 응? 이렇게. 자, 소향은 도리깨로 떨지 않으며, 대향에는 수레밭개로 구르지 않으며, 소향은 짝대기로 떨고, 대향은 막대기로 떨며. 여러분, 참깨를 좀 도리깨 치면 안 됩니다. 참깨는 짝대기로 톡톡 떨어야지. 농사, 추수 방법이. 그렇게 선구자는 이렇게 불러내고 나중에 5개월 동안 두드려 사가지고 알곡주제 갈래는 이 심판 방법이 이 3대가 지나갈 때에 응?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야! 농사지고 부술 수 없어. 아껴야 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밭개를 굴리고 그것으로 그것을 말급으로 밟게 할지라도 옛날 농사는요 소나 말이요 마당에 곡식 넣고 밟아요. 돌아가면서. 복판에 말도 박아놓고 소를 때리면 돌아가. 그러면 발로 밟아서 타작이 되거든요. 요즘은 탈곡기 있잖아요.
농부는 알곡을 버릴 수가 없어. 그 아모스 9장 9절에 하나도 안 버린 알곡을 다 찾아온대요. 그러게 문제는 내가 알곡이 돼야 되잖아요. 그 이 말씀 먹으면 알곡이 돼요. 안 먹으면 죽적이야. 예?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29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난 것이라. 세상 농사 짓는 것도 하나님 시일 줬다. 그 영적 농사 예루살렘 농사 짓는데 마귀가 막 잡초 뿌리고 다 넘어뜨렸다. 그 하나님이 일어나라 하면 다 하루에 일어나 하루에. 예? 그래서 그의 모략은 모략이 뭐요? 비밀이요. 마귀는 몰라. 성경은 비밀이기 때문에 마귀는 몰라요. 기묘하며 지혜는 강대하니라. 승리 강대 크다. 어? 그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 구원이기 때문에 마귀는 모르고 심부름 받다가 지옥에 가고 우리는 짓밟히다가 예수 사랑받고 하늘로 간다 그 말이에요. 들림받는다. 그 이 구원의 비밀을 인간은 몰라요. 그 하나님은 이사를 보내가지고 큰 구원을 주시는데 이사야서만 다 받아먹으면요 하늘로 가게 돼요. 그만 좀 봅시다. 10장 성가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이 몸 주여 맡아 다스리사 뼈골 속에 박힌 죄악 불로 살아 없이 하고 피곤 속에 잠긴 이 몸 새 힘 주어 용기 있게 저 산 넘어 있는 안식 나도 받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비옵나니 나의 입에 열매 맺어 말세 복음 전파할 때 모든 은서 물리치고 잠든 영혼 깨우치어 허감 속을 뚫고 나가 안식세계 그 영광을 같이 받게 하옵소서. 주님 따라 가는 길에 주의 사자 동행하여 붉은 세력 무찌르고 북진하는 그 역사는 물과 불도 못 당하고 모든 은수 쓰러지는 그 역사가 이뤄질 것 내가 믿고 가렵니다. 아멘. 기도드립시다. 우리의 길이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담은 타락해서 뱀을 따라갔지만은 4천년 만에 하늘에 아담이 오셔서 우리를 야곱으로 택해 무조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지 몽매한 저희들 마귀를 이기지 못하고 끌려다녔는데 이제 이사야 말씀의 줄로 묶어서 중앙재단의 기둥이 되어서 이 길로만 가서 증거 마치고 공중에 주님 만나는 열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11조 선교 흥업하지 손길과 가정 위에 하늘의 축복을 채워주시고 할렐루야 승리 계가를 주시옵소서. 우리 식구들 다 보살펴 주시고 하늘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사탄과 싸우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스스로 자신을 조심하고 사탄에게 미혹받지 않도록 자기를 살피고 이 예언의 등불을 비춰서 자기를 보게 하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바울같이 죄인 개수를 고백하고 하나님 사랑받는 남은 알곡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